케인은 모네의 거짓말을 마무리했어요. 불행하게도 모든 일은 케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죠. 아빠! 아빠 이러지 마세요! 빵! 사람들은 이 딥페이크 영상을 보고 이휘소가 자기 딸을 죽였다고 믿게 될 거야. 네 핸드폰으로 주소 하나 들어갈 거다. 찾아가서 도움을 받든지 말든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어떤 곳이야? 성창그룹에서 후원한 곳이니 그땐 어르신도 담이도 그런 흑막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겠죠. 안심해요. 여긴 안전하니까. 여기 따뜻한 차 좀 내줄래요? 네, 센터장님. 방담이 학생에 대한 얘기는 우리도 듣고 있었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도와주세요. 심준석은 센터에서부터 다미를 따라갔을 거예요. 서울 문화의 숲에 도착했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빠가 오시기로 했거든요. 태워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시 정각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방울이 라방 틀어. 지금껏 본 적 없는 딥페이크 기술이라 모두들 감쪽같이 속을 거야.